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뭐죠, 제목이? 이게 접속. 아니구나. 계속 다 접속사 넘어가는 중이에요. 그쵸? 따란. 조금만 앞으로. 따란. 예스. 이 정도 되려나? 아, 좀만 앞으로. 이거 이미 공부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사실은 많이 했기 때문에, 요거를 확실하게, 요거 기억나죠? 자, 네. 명사절. 자, 접속사.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work. 자, 접속사에 뭐가 있다? 맨날 하는 거. 자, 여러분. 자기 완벽하게 안다 그러면 안 적어도 됩니다. 자, 접 해놓고 두 개로 나눠. 뭐야? 등위 접속사와 종속이 있다. 등위에 뭐가 있다? and, but, were, so. 그 다음에 종속에 뭐가 있다? 명사절. 명형부. 뭐라고? 명형부. 명형부. 외워버려, 명형부. 종속에 명형부가 있다. 그럼 명에는 뭐가 있다? 다섯 가지. 오늘 배울 거야. 다섯 가지. 근데 이미 알고 있고, 형용사에 두 가지가 있다. 뭐예요? 엥? 관대절? 관부절. 부사에 두 가지? 사실 두 가지 아니고, 시조이양? 목결이양. 그쵸? 그럼 이제 오늘 할 부분이 바로 이거라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 처음에 생각나는 게 뭐, 아, 잠깐. 명사니까 뭐의 역할? SOC. 시작. SOC.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명사절이다. 이미 문장 요소별로 명사절의 쓰임을 앞에 부분에 다 살펴보긴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러니까 얘가 있어야지, 얘가 앞에서 끌어줘야지 얘가 명사절이 되는 거야. 아니면 뭐야? 그냥 문장이야. 그치? 자, 그럼 첫 번째가 뭐라고? That. 무슨 뜻이야? 접엔 S, 접엔 O, 접엔 C. 그쵸?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 게 뭐예요? 접엔 동까지 있어요. 그래서 얘에다 적어놔. 접엔 이렇게 띵띵 이렇게 S, O, C, 동. 자, 대신 접엔 S. 이거 뭐예요? 보통 진주어로 많이 쓰이죠? It is blah blah that 이렇게. 그 다음에 whether if 둘이 합쳐가지고 뭐예요? 띠리리 인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닌지. 근데 여기서 주어는 if는 주절은 안 돼. 근데 보어도 많이 안 되는데 보어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 앞에 콤마를 찍으면서 되는 경우가 있어. 자, 그다음에 whether if 됐고요. 그다음에 얘랑 의문사랑 요거 합쳐가지고 요걸 뭐라 그래?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 기억나죠? 자, 이걸 몇 번 했는지 엄청 많이 했죠. Who, when, where, what? How, why, which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했어요. 앞에다 뭐라고 적을까? 선포. 조금만 할까? 선포.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죠. 얘를 띵띵띵으로 바꾸면 the thing which. 복합관계대명사는 이제 해석을 해주면 뭐라고 그래?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 whoever, 뭐요? 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든. anyone who. anyone this라고 해도 되고 whichever, whatever,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anything that,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 any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강조해 주는 거야, anything that. 그럼 끝났어. 다 외웠어? 자, 너무 아래라서 안 보이면 살짝 올려줄게요. 다시 한번. 자, 내가 말한 거 다 얘기할 수 있겠지, 자기가. 시작, 뭐예요? 접속사에? 접속사에 등이 종속이 있고, 그 다음 명형부가 있고, 명에 다섯 가지가 있고, 형에 두 가지가 있고, 시조에 목걸량이 있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that. 시작. that, if, whether. 선포관대 전에 의문사절. 그 다음에 선포관대, 복합관대. 좋아요. 그 다음에 얘는 anyone, who, anything that.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 근데 얘는 사실 여기서 업그레이드 버전 하나 얘기해줘야 돼. 자, 우리가 똑같이 생겼는데, whoever라고 생겼는데, 얘가 뭐가 있어요? 양, cf, 요거 적으세요. 양보의 부사절. 요게 약간, 다 공부하는 애들이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whoever, 자, whoever가 쫙 넘어갔어. 했는데, 이게,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어. 그럼 얘는 이제 명사절로 주어가 되지. 근데 여기다 콤마를 찍고선 다시 주어 동사 시작해. 그럼 뭐야? 누가 오더라도, whoever comes. 그죠? He will be welcomed. 아, welcome 드려. welcome. He will be welcomed. 자, 그럼 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송태예요? 아니, 수송태가 아니라 양보의 부사절이에요? 아니면 명사절이에요? 양보의 부사절이죠. 그죠? 끝나고, 다시, whoever comes. 끝나고, he 이렇게 썼으니까. 근데 만약에,
whoever comes will be 이렇게 썼어요. 그건 뭐겠어요? 오, 그렇지. 복합관계. 잘 이해가 안 된다. 뒤에 다른 부사절에서 다시 한번 할게요. 일단 이거는 뭐요? 명사절입니다. 단어. 여기 있는 단어 이제는 외워줘야 될 텐데 이거 두 번째 하는 친구들도 있죠? 자, 이거 꼭 알아주세요. 여기서 모르는 게 없을 것 같아요. Supreme 오랜만에 나왔네. Supreme. 자, 최고의 밑줄에 놓고 Conviction 이것도 오랜만에 나왔네. Conviction 하면 확신인데 어디서 나왔냐? Convince A 아니 몰라? Convince A Of B Of B예요. Remind A Of B처럼 괜찮아요. 괜찮아. 그 다음에 이거 수동태 하면 어떻게 Be convinced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 자, 오브 말고 대시 쓰면 뭐뭐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확신시키는 거죠. 설득하다가 있어서 요거 하나 적으세요. 설득력 있는 convincing. 똑같은 말. telling 말하고 있는. 근데 이게 말하는 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설득하다가 뭐야? persuasive. 맞아. 그거를 형용사로 하면 persuasive 같아요. persuasive. convincing, telling, persuasive. 준영이 안경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응? 저요? 그치? 네. 자, 그 다음 13-1로 넘어가세요. 이거 대절이야. 지금 아는 건데, 수다다 할 거야. 여러분 이미 아니까. 그리고 공부도 이미 했다고 생각하니까요. 따란. 자, 오케이. 접속사 대시 하는 거, 뭐예요? S. 시작. S, O, C. 동동동. 동이 중요해요. 뭐라고? 동동동. 동이 뭐예요? 동. 아이고야! 동격. SOC. 중에 머리를 놓고 있으면 안 돼. 그치? 자, 접속사 대시 이끄는 명사절은 대부분, 아, 대부분은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저벤? 5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동사의 목적, 밑줄자. 그쵸? 이럴 때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외에 앞선 명사의 동격, 앞선 명사의 동격, 네모칸 별표. 별표. 이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장의 보어도 많이 나옵니다. 보어. 무슨 무슨 is that? 시작. 무슨 무슨 is that? 그치. 문제는 바로 뭐뭐라는 사실이다. 시작. The problem is that. 오케이? 자,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도 제한적이나 있다. 기억나는 거 뭐 있죠? In that? 아래쪽에 나와요. 아래쪽에 나오지 않나? In that. 뭐뭐라는 점에 있어서. 뭐뭐라는 사실을 제외하고. Except that. 오케이? In that, except that. 시작. In that, except that. 그 다음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 가주어 is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있을 수 있겠지, 당연히. 앞에 나올 수 있겠지. 자, doctor say that 무슨 뜻이에요? 저벤? 오, 저벤 오. 저벤이죠. 자, fruit and vegetables가 help 몇 정식? 삼형식이다. 왜 삼형식이야? 뒤에 목적어가 얘야, 그냥. 뭐 하는 것을? prevent가 뭐야? 예방하는 거, 질병을. 뭐 같은? 암 같은. 그죠? 그렇죠? The best scientist, 최고의 과학자는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experience 명사야, 동사야. 맞아요. 명사죠. experience, 경험에 대해서. and begins, 뭐야? 등위 접속사네? 어떻게? 2번이네? 1번은 뭐네? has죠. 자, 뭐로 시작한다? start with, begin with예요. the idea. 대 무슨 뜻이에요? 하나, 둘, 셋! 예스! 저변동이죠. 저변동.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저변동. anything is possible. anything 뭐라고?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한다. 최고의 과학자는. 멋있네요. 자, 627. 자, 여러분. 첫 번째 대, 무슨 대? 아, 저벤 S. 저벤 S. 그러니까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저벤 S. 맨 처음에 갑자기 대신 나와서 딱 의아하지 마세요. 여기 이게 와시냐 대신냐 많이 물어봐. 근데 기본적으로 앞에 부분에는 와시 나올 가능성이 많아.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왜? 여기가 완벽합니까? 네. 진짜? 네. 나 여기는 완벽하다는데? 네. 지훈이는? 응. 응. 그쵸? 왜? I was in love with her. 어디에 뭐가 들어갈 게 있어. was은 얘가 의미가 뭐예요? 뭐뭐라는 것이죠? 그 안에 the thing이 있단 말이야. the thing이 어디 들어갔냐고. 안 들어가지. 그치? 얘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치? that. 자, 그럼 얘를 바꿔보자. 뭘로? costumes. 가져오신 줄. 시작.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시작. Yes. It was true that. 괜찮죠? 적어보자. 띠리리. It was true that. 보통 이렇게 쓰잖아. 그치? It was true that.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 적을 거야? 그래서. 저벤? S. How about this one? That. 저벤? C.
오. 어, 저번에 오죠. I believe that you'll do better next time. 다음번에 더 잘할 거라고 격려하는 거죠. 자, 격려가 영어로? Encourage. Encourage. 격려, 격려. 격려. 어, want죠. Encouragement. 그렇죠? Encouragement. 629. Differ? From. Differ from. 똑같은 말. Be different from. 그쵸? 얘는 친구들 항상 from이랑 같이 놀고 대부분의 most 다음에 명사 오면 얘는 대부분이야. 그러면 형용사 부사 오면 가장, 그치? 자, 대부분의 애니멀과는 다르다. 인데 무슨 데? 근치다. 어, 전치사 다음에 쓰인 데시에요. 이 전치사 다음에 대신 무슨 데, 무슨 데절이에요? 명사절이죠? 그쵸? 저벤? 저벤? 오야, 왜? 얘도 전치사 다음에 나오면 그걸 목적어라 그러거든. 알았지? 어. 에이, 저벤을 하냐, 아니냐, 뭐 물어보진 않지만, 여기서 인데시 저벤 오겠죠. 왜?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적어놓으세요. 전치사의 목적어. In that accepted. 시작. In that accepted. 그럼 인데시 무슨 뜻이야? 뭐뭐라는 사실에 있어서, 그래서. 뭐뭐라는 점에 있어서. 도대체 다른 게 왜 다르냐? 다른 점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자, the greatest, 뭐예요? 어, 가장 위대한, 뭐, 가장 훌륭한 discovery, why 붙여가지고 명사 됐죠. 발견. 그치? 자, over time 한 역대의 이런 말이죠. 역대의. 역대 중에서. 그러니까, 어, 이제까지 중에서 가장 위대한 discovery는 내 무슨 데? 저벤 씨. 어, 맞아요. 저벤 씨. 저벤 씨. A person이 change 무슨 뜻이에요? 바꾸다, 바뀌다. 바꾸다. 뒤에 목적이 있으니까. 그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아, 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발견이. 그쵸? 뭐 함으로써? merely 무슨 뜻? 단지. 그쵸? merely, just, only. 이런 말이죠. changing his? 엄청 중요한 단어. attitude. 무슨 뜻? 태도. 진짜 중요합니다. 그쵸? attitude. 지금 막 발표가 나오고 있죠? 아니, 발표 끝났고, 이제 정시를 이제 준비하고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태도가 좋잖아. 그, 분명히 길이 있어요. 자, and then, supreme 아까 나왔는데 뭐였지? 최고의, 더할 수 없는, 더할 나위 없는 supreme. supreme court가 뭐게? court. 법정, 대법원. 어, 맞아, 맞아. 대법원이야. supreme court. 자, happiness가 뭐예요? 최고의 행복은 삶에 is the conviction. conviction 뭐라고? 설득. 어, 설득에서 나온 확? 확신. 혹은 신념, 확신, 신념. conviction. 시작. conviction. conviction 오랜만이니까 다시 conviction. Victor Hugo네. 그쵸? Victor Hugo. 내 무슨 데? 동격. 동격이라는 의견과? 시. 시라는 의견과? 아니에요. 그쵸? 동격이죠? 그쵸?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그런 확신. 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어, 맞는 것 같네. 그쵸? 631번. 우와, 아래 보니까? 뭐 있어요? 엥. 아. 자, 명사 뒤에 대시 오는 경우. 자, 명사 뒤에 대시 오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나? 동격. 어, 이거 동격인가요? 네. 그렇다고 하네. 네. SVO. 맞아, 맞아, 맞아. 왜? 완전해. 그치? 그리고 얘의 내용이 이거야. 저벤도. 그런데 얘는 tree gives us all kinds of fruit that. 무슨데? 관계대명사, 무슨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이거는 좀 상대적으로 쉬워. 근데 이게 만약에 주어동사가 여기서부터 주어가 있었어. 그러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끄트머리에 뭐가 없기 마련이야. 그럴 경우에는 목적어 없기 마련이야. 그치? 먹기에 좋은 fruits. 어, 모든 것을 준다. 이런 말이죠. 괜찮죠? 그래서 이거, 관계대명사에다가 볼까? 자, 관계대명사 대 플러스, 얘는 뭐야? 불완전한 문장. 불문. 그럼, 앞에 둘 다 뭐가 있어? 명사가 있다는 건 똑같아요. 얘네 둘 다 명사가 있다는 건 똑같은데 완전한 문장. 이건 뭐야? 접속사. 이렇게. 저 완전한 문장이에요. 해석하면 다 알아. 그치? 자, 우리가 뭐 완전 문장, 불완전 문장 하기 전에 해석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여러분 한번 쭉 해가고 오세요. 일단 여러분 다 아니까. 그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우리 이제 그 모의고사 할 게 많아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1월 30, 뭐 30일 되기 전에 뭐가 나옵니까? 수능 특강이 나와요. 1월 30일? 30일 되기 전에. 아, 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수능 특강 하기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빨리 이거 기초 체력을 빨리 닦아놔야 됩니다.